이번 영상은 아크릴 물감 활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이제 네일아트 할 때 아크릴 물감을 주로 사용을 하는데요. 일반 매니큐어에만 썼다가 요즘은 예전엔 젤에다가 아크릴 물감을 사용하면 젤을 마지막 탑젤을 바르고 나면 아크릴 물감이 오그라든다거나 이런 변형이 생겨서 사용을 못했는데 요즘 젤하고는 호환이 굉장히 잘 돼서 아크릴 물감 가지고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원래 아크릴 물감을 쓰게 된 거는 어릴 때 그림을 뭐 못 그리는 건 아니지만 디자인을 이렇게 그 밑그림을 그리고 나면 꼭 물감칠 할 때 다 망쳐가지고 선생님한테 맨날 혼났거든요. 그러니까 왜 종이가 찢어지냐 뭐 이러는데 전 수채화 물감하고 정말 안 맞더라고요. 수채화 물감도 안 맞고 그래서 유화도 해볼까 했는데 성격이 워낙 급하니까 유화 물감은 또 며칠 기다려야 되잖아요. 마를 때까지. 그래서 선택한 게 아크릴 물감이었어요. 이 아크릴 물감으로 그림을 그리면 수채화 물감의 느낌도 낼 수가 있고 덧칠을 하면 유화 느낌의 그 느낌도 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단지 단점은 빨리 마른다는 거 그리고 한번 짜면 건조되고 나면 더 이상 쓸 수 없다라는 그런 단점이 있긴 하지만 쓰기에 굉장히 저는 좋았어요. 제 영상 중에 보면 이제 꽃그림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오늘도 제가 이제 꽃그림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려고 붓을 준비를 했어요. 사선붓인데요. 화홍에서 나온 거니까 아무 데서나 여러분들이 문구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붓이거든요. 사이즈는 뭐 1호부터 00, 뭐 05부터 다 있으니까 작은 거에다 그릴 때는 붓을 작은 거, 큰 거에다 그릴 때는 좀 큰 거. 나중에 이제 작품을 크게 한다거나 그러면 좀 큰 붓도 사용을 하니까 그냥 적당하게 본인이 원하는 사이즈를 하시면 되고요. 제가 먼저 이제 그림을 그릴 때 기본은 그 전에도 설명을 했지만 뭐 위아래 중간 네 먼저 보면 저희가 꽃을 그릴 때 보면 네 이렇게 정중앙을 잡고요 틀을 잡죠. 그리고 나서 옆에를 보는 모습과 네 위를 보는 모습을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꽃 모양이 형태가 기본적으로 얼굴이죠. 얼굴이 어디를 보고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모양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방향이 어디에다 그리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틀리겠죠. 왼쪽 오른쪽 뭐 위 아래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저희들이 그 처음에 그렸던 거는 제가 알려드렸던 방법은 스트로크 방법이었어요. 이런 둥근 붓을 이용해서 네 이런 둥근 붓을 이용해서 이렇게 눌러주고 빼주고 눌러주고 빼주고 네 눌러주고 빼주고 이거를 연습을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두 개째 그리는 거는 하나 둘 이게 투 스트로크라고 하는데 이렇게 그리기도 하고요. 또 세 개 그릴 때는 둘 셋 잎사귀가 꽃잎이 훨씬 커지겠죠. 이런 식으로 꽃잎 사이즈가 점점 달라질 수 있는 그런 형태를 갖고 있었고요. 그런 다음에 그 뭐 잎사귀 같은 거 그릴 때도 마찬가지 잎사귀도 이런 식으로 잎사귀 모양을 끝이 뾰족하게 눌러서 뾰족하게 해서 하면 잎사귀 모양이 됐어요. 이런 형태를 가지고 충분히 꽃을 완성할 수가 있는데 오늘은 제가 이런 형태를 하는 게 아니라 붓에다가 두 가지 물감을 묻혀서 네, 쉐딩 기법도 아마 그때 한번 알려드린 것 같은데 쉐딩 기법은 제가 붓에다가 일단 네, 물을 적시고 그리고 물을 약간 옆에 따라 놓으시고요. 한쪽에 이 붓에 그 끝부분을 3분의 1 정도 묻히시고요. 네, 위아래 네, 이렇게 잘 풀어주는 거죠. 우리는 풀어준다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풀어서 쉐딩 뭐 이런 식으로 쉐딩을 했었어요. 근데 요거 이번에는 이게 아니라 위아래가 다른 거죠. 한 번에 그냥 꽃을 완성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먼저 제가 이제 흰색에다 그리기 때문에 파란색하고 노란색 조소냐 물감을 좀 따라 봤어요. 제가 물감을 이것저것 써봤는데 조소냐 물감이 저는 좀 괜찮아서 찌꺼기도 잘 안 나오고 해서 이 물감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양쪽을 네, 이렇게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경계가 생기지 않게 네, 물감을 풀어주시고 그리고 나서 장미를 그린다면 먼저 뒤쪽부터 그리시면 돼요. 제 기본 먼저 알려드릴게요. 기본은 꽃잎을 열었어요. 그리고 꽃잎을 닫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봉오리가 됐죠? 다시 꽃잎을 열고 꽃잎을 닫아주시고 꽃잎을 열고 꽃잎을 닫아주시고 이게 봉오리 기본이에요. 여기에서 조금 더 발전한다. 네, 조금 더 발전하면 여기에서 이 끝점, 이 양쪽 꽃잎이 만난 지점에서 옆으로 붓을 눕혀서 빼주시고요. 또 여기서 마찬가지 눕혀서 빼주시면 봉오리가 됐죠? 조금 더 이제 풍성한 봉오리가 됐어요. 그래서 요게 되면 그 다음엔 다시 밑에서 마무리를 해줘야 되겠죠? 이 상태에서 이렇게 마무리 해주시면 꽃, 장미꽃 간단하게 쉽게 그릴 수 있거든요. 근데 요 상태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연습을 많이 하는데 처음에는 이 이제 장미뿐만 아니라 요즘 그 수국이 굉장히 예쁘게 피어 있어요. 그래서 수국 같은 경우는 꽃잎이 4개거든요. 하나, 둘, 이 물감이 종이에다 그리는 거니까 이렇게 돌려가면서 그리셔도 문제되지 않아요. 이게 똑바로 놔두고 그리실 필요는 없고요. 자, 하나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이런 식으로 그러면 수국 꽃이 될 수 있어요. 라일락 꽃이랑 뭐 이런 것도 전부 다 펜지도 이런 방법으로 많이 그림을 그리는데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네 개, 다섯 개 뭐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되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어느 정도 연습이 되시면 그 다음엔 장미도 좀 더 풍성한 장미도 그리실 수가 있거든요. 그 풍성한 장미는 보시면 먼저 네 마찬가지 중간에 꽃잎을 열어주는 거예요. 네 열어주셨고 그런 다음에 다시 바깥에 꽃잎을 한 번 더 열어줘. 그리고 나서 이제 안에를 이제 메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장미 그리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여기에서 이 꽃잎과 1번, 2번, 3번이죠. 네, 1번, 2번, 3번 중에 1번과 2번 사이에다가 다시 꽃잎 넣어주시고 넣어주시고 그러면 꽃잎이 또 안에가 또 생긴 거죠. 그리고 다시 하나를 넣어주세요. 그리고 닫아주시는 거예요. 이제 닫아주시고 여기서 또 닫아주셔야죠. 네, 이렇게 장미꽃을 닫아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 장미 봉오리와 이 꽃잎 사이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두 개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옆에서 하나씩 나와주시고요.
그다음 또 옆에서 나와주시고 이렇게 마무리하면 장미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장미의 방법은 이게 기본이에요. 이게 되고 나면 그 다음엔 응용이거든요. 예, 여러분들이 보면 이제 꽃 장미 많이 그리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또 이 장미뿐만 아니라 또 다른 장미도 많이 그려요. 그러니까 장미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뭐 어떤 장미가 예쁘다, 본인이 예쁜 장미를 연습하셔가지고 하시면 돼요. 하지만 오늘은 제일 중요한 건 이렇게 물감이 서로 이 풀려야 된다고 그랬죠. 제가 물감을 푸는 작업을 통해서 내가 어느 정도 이 물감이 서로 경계가 생기지 않게 잘 그라데이션이 될 수 있게 만들어 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내가 그리고 싶은 대로 드로잉이 더블 드로잉이 될 수 있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이게 연습을 되게 어려울 것 같지만 해보시면 그렇게 어렵진 않으실 거예요. 방법은 여러분들이 터득하셔야 되는데 스냅을 이용할 때 연필 잡듯이 아크릴 물감은 뭐 그 수채화처럼 붓을 끝에 부분을 잡는다거나 뭐 그런 건 아니니까 그냥 연필 잡듯이 붓을 지워주시고 그런 다음에 편하게 이렇게 연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게 되시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조금 더 이제 짧게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해보세요. 이렇게 이제 연습을 하시다 보면 내가 원하는 모양을 내기가 되게 쉬워져요. 자, 잎사귀 같은 것도 마찬가지. 지금 요거는 이제 요거 잎사귀죠. 이 더블 드로잉으로 잎사귀를 만든다면 이렇게 한 번에도 잎사귀 모양이 나올 수가 있고요. 또 두 가지 모양으로 자, 이렇게 잎사귀 모양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조금 더 표정이 풍부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돌려가면서 그림을 그리시면 어느 정도 내가 그릴 때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만 연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나요?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또 구독 눌러주시고요. 궁금하신 게 있으면 항상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